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배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그 CTS에서 비대면 대면 하이브리드 처치 케이블 방송과 IPTV를 주제로 하는 그 CTS에서 40개 훌륭하신 목사님 교회들의 연속적인 그 전도 그런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이제 CTS는 우리나라 CBS와 양대 복음 전파 방송, 전파라는 시대에서 이제는 좀 어색하긴 하지만 IPTV, 케이블 방송, 위성 이렇게 변해왔는데 그 TV의 컨셉은 지금은 사실 다소는 그 방송의 단어에서 말은 TV지만 그 스마트폰으로 하는 방송, 유튜브 방송에 많은 TV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는 텔레비전이 텔레비전 수상기 텔레비전이 아니라 텔레비디오라는 텔레비전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더 많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그 CTS에서 케이블 방송을 하고 있지만 여기 보이는 그 비대면 대면 학생들, 성도들은 다 인터넷을 통한 핸드폰 방송을 보고 있다고 봤을 때이 미디어를 통한 복음 방송의 컨셉 아직도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CBS, CTS의 그 신뢰와 그 채널 공중파를 가고 있는 내용이 비록 대수는 스마트폰에 비해서 아주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TV 방송이라는 것이 권위가 있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하이브리드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 부흥 어게인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그 랜섬 연주회나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에다 큰 스크린으로 많은 성도들을 스크린에 보여서 그걸 카메라로 보여서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거나 TV로 방송을 할 때에 이 화면이 이그 마치 그 교회에 온 사람처럼 하는 효과를 주기 위한 장면인데 아무래도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 하고 있는 대규모 스크린 같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의 화면에다가 프리뷰가 나온 TV 그리고 여기에 이 목사님이나 설교자들이 하는데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 카메라는 앞에서 찍고 있는데 뒤를 보면 이제 머리가 나오죠. 목사님들도 설교하면서 자꾸 뒤에 분들이 보고 있는 분을 보니 그쪽을 쳐다보게 되는데 그런 현상이 이런 무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성가대 목사님 그리고 그 연주하고 있는 팀들이 찬양팀을 구성시켜서 여기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잠시 그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런 이제 찬양팀이 가면서 여기 있는 팀과 여기가 사실은 그 일반 방송에서 보기에는 조금 그 왜소하게 된 거죠. 이 스크린 장면에 이런 데좀 이쁘게 해서 하는데 그 무대 스크린을 못 하니까 이제 아마 예산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구성 요소가 조금은 좀어그 아무튼 아름답진 않은 그런 이제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 여기에 그린으로 놓고 이 방송 화면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스튜디오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제 내용인데 한번 지금 제가 이제 이 방송 스튜디오처럼 그래픽으로 한 데서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랜섬 랜으로 접속하는 인터넷 오시는 분들이 여기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이쪽 이제 스튜디오에서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우선 그이 화면 구성에 있어서 이 뒤에 스튜디오를 뭐든지 할수 있는 거죠. 여기서 스튜디오 어떻게 꾸미느냐 하는 것은 뭐 그냥 저런 스튜디오 같이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멋진 공간에서 한다. 혹은 뭐 이런 거로 한다. 이런 것이 다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때 이제 이그 뒤에 있는 분들 저기 있는 것처럼 크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서 크게 주고 물론 여기 화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면 성가대들이 배치를 하고 무대 바닥을 이제 멋지게 넣게 되면 아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우리가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비디오 프로덕션 믹서의 기능들을 다양하게 누구나 하게 만든 이 아이스를 쓰게 되면 우리는 더욱 효율적인 그 방송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 나왔던 이렇게 그 CTS 하고 있는 거 안에서 이제 잠시 그 목사님 설교하는 쪽을 가서 보면은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그 시선 어제 확진자가 574명이에요. 이제 목사님의 시선이 지금 이런 무대에서 지금 여기서처럼 이제 이 무대가 이런 환경이 됐을 때에 거기에서 이그 앞에 이제 그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시선을 어디다 두실까? 뭐 제가 이 앞에는 안 가봤지만 이제 주로 방송이 앞에 있는 카메라가 여기를 찍으면서 나가기 때문에 목사님 찍을 때, 전체 찍을 때, 여기 찬송하시는 분 찍을 때한 서너 개의 카메라맨들이 있다는 가정을 해서 보면 이 장면에 여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뒤를 보게 되는, 뒤에 이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뒤에 보게 되면 사실은 방송 사고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얼굴이 카메라를 봐야 되니까. 이러한 이제 그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효과적인 그 소위 랜섬 예배를 위해서는, 랜섬 예배를 위해서는 약간의 기술들이 아이스튜디오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여기에 이제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방송 무대가 성전이 돼야 되거나 어떤 공간에서 돼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방식의 그 예배 공간의 변화, 즉 예배당에 와서 성전에서 성도들과 목사님이 했던 과거의 그 성전의 컨셉이 이제는 인터넷을 보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공간이 교회라고 보면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과 찬송팀과 그 다음에 비대면 대면 사람도 있는 공간, 늘로 정의하는 것을 교회라고 새로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인터넷상으로 있는 그 원격지 있는 비대면 사람들이 앞에 장면에 보이면서 이 장면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섞여서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대면이 여기에 있고 이쪽에는 이제 그날 설교의 말씀에 해당한 파워포인트나 혹은 성가대나 이런 걸 같이 보여주면서 공간 활용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다림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들이 되겠는데, 이렇게 그냥 몇 분의 이제 주요 그 예배를 드리는 데에 필요한 임원들이 여기 계시고,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가는 작은 공간에 예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 CTS 하고 있는 이런 방식들, 즉,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목사님이 비대면 학생을 두고 성가대와 찬양팀도 여기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이 작은 교실에는 이렇게 그린으로 이렇게 이제 페인트를 간단하게 칠했다고 가정하면 뭐 천을 내려도 되는 거고 여기서 목사님이 여기에서 설명하시면서 제가 이제 그림을 뭐좀 그리면서 여기서 서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 지금 나가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제어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옆에 있는 이 오퍼레이터가 아무래도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면 다 작동을 해도 되고 목사님의 그 포인터를만 가지고서 뭐 제가 이제 늘 설명하는 방식에 의해서 여기를 제어하면서 하게 되면 셀프 설교가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화면에 줌 같은 걸 쓰면 하나가 뜨게 되는데
이번에 다림에서 만든 다림 아이 스튜디오 미트라는 걸 쓰면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네 그룹, 많은 그룹을 동시에 열어서 벽마다 이것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개 정도의 그룹,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행사를 하시는 분들은 원격지에 계실 때 여기다. 이쪽에는 많은 분들이 그냥 주로 보기만 할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면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몇개 교회에서는 조금의 추가, 카메라를 좀더 넣어서 이쪽, 이쪽이 동시에 나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책상 교탁, 자동 이런 걸 넣는 거 해서 뭐큰 예산이 아니래도 이 정말 스마트 성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러면서 더 효율적인 방송이 되는, 그래서 더큰 공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보고요. 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교실 칠판에다 넣었는데, 이런 방식들을 써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래도 그 성전에 지금 이제 비대면, 뭐 몇십 프로 밖에는 못 오게 하지만은, 그 비대면 그 성도들을 이제 대면으로 오신 분과 함께 보여야지 되니까, 여기에 온 대면 성도들이 비대면 성도도 보고, 찬송가 찬송팀도 여기도 멋있게 나오게 되고, 목사님도 나오게 되는, 이러한 스크린 제어 기술을 하면은, 때로는 목사님이 크게도 되고, 여기 성도들 여러 그 그룹이 나오기도 하고 해서, 이제는 그 열린음악회와 같이 그 무대를 아름답게 할수 있는 LED나 프로젝터 여기를 구성하면 지금 그 CBS, CTS에서 한것 이상 더 멋있는 방송들이 구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간단히 이제 몇 가지 기술, 즉 교회는 더 이상 예배당 안에 있는, 더 이상 그 동네에 있는 분들만 오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어디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봤을 때에, 이제 이 스마트 처치에 대한 이 컨셉은 변화돼야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미디어 플랫폼이 교회의 중요한 장치들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CTS에서 했던 이런 행사들은 이제 더 다른 형태의 이제 복음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저기 나온 것보다 더 멋진 스튜디오에서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케이블이나 IPTV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할수 있다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